자, 1호 시장 원조 고향순대. 네. 머릿고기에다가 국밥에 소주 한잔 하러 왔습니다. 아, 오랜만에 왔네. 여기는 여러분 이제 저기 머릿고기를 먹어봐야 돼요. 머릿고기를 꼭 먹어봐야 되고 또 국밥도 좀 한 그릇 좀 먹어볼 건데 아주 고민되는 게 돼지 내장 국밥을 먹을까 순대 국밥을 먹을까. 아, 그래 순대 국밥이지. 오케이. 야, 장가라 반찬에다가 이 머릿고기. 어우. 야, 거기에다가 이 순대국밥까지. 오우. 자, 여러분 여기는요. 목포 좀 국밥 좀 치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. 아, 좀 오래됐고 저도 예전 20대 때 좀 이쪽 근처 오면은 한 그릇 먹고 가고 했던 곳인데 오랜만에 좀 생각나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. 오늘 또 얘랑 와이프는 자고 아 국밥에 한 그릇 또 소주 머릿고기에 아 안 먹었는데 벌써 기대가 되네. 자, 국밥은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. 자, 좀 매운 양념장 살짝 넣고 양념 부추. 간을 한번 싹 보고. 아우. 어우, 많이 탁하지 않고 살짝 맑은 느낌이. 아, 이거 뭐, 딱히 뭘 안 넣어도 괜찮았는데. 넣어서 한번 섞어보면 또. 그럼 여기 잎새주 한 병 주세요. 못 참지. 못 참지, 여기다가는. 아우. 야, 건더기가 좀 원체 많이 들어가 있어갖고. 좀 밥을 넣을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? 아. 감사합니다. 아유, 그냥 사사. 아, 이거 어떻게 참아, 여기다 소주를. 아, 맞다. 그거 생각나네. 요게. 순대국밥 내장을 이렇게 딱 위에 딱 떠서 놨는데 안 먹는 줄 알고 상대방이 이걸 잡고 딱 자기 국밥에 넣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 싸웠던 그 인스타 리스나 그런 거라고 몇 번 본 적 있거든요. 아우, 유수하다. 아, 건더기를 많이 건져서 밥을 말았는데도 지금 꽉 찼어요, 거의. 여러분들, 전라도 이쪽 순대 파는 데 오시면은 신기한 게 꽤 많은 곳이 이 상추하고, 싸먹은 상추하고 이 초장을 줍니다. 이 머릿고기 같은 건 좀 초장 살짝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. 어우야. 머릿고기가 이제 누르지 않은 고기 같은 경우는
진짜 부드러워요. 와. 이렇게 좀 살이 많아 보이는 요런 부분이 있어도 요게 퍽퍽하지 않고 진짜 좋습니다. 부드럽고. 어이, 서서. 김치랑 해가지고 전부 다 국내산, 배추도 그렇고. 자, 어이, 사서. 이 맛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다실 거야. 여기 좀 자주 오시는 분들. 목포분들. 이 김치 진짜 제가 지금 오버하지 않는다는 건. 묵은지 느낌에. 잘 익어가지고, 아, 이거 제가 오버한 거 아니라는 거, 진짜 여러분들, 좀 자주 오시는 분들 좀 댓글 좀 달아 증명 좀 해주세요. 아. 가자. 양파 보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 20대 때 목포든 어디든 이쪽에 1톤 화물차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최고의 그 한철 원이라도 화물이나 이런 거 말고 아르바이트로 양파 실어 날리는 작업이 진짜 최고의 좀 그 트럭 갖고 계신 분들한테 아르바이트 같은 그 일이거든요. 그럼 트럭 갖고 있는 형님이 전화를 돌려요. 같이 양파 한번 할래? 그러면 같이 그 형님이 양파를 하러 가. 저도 양파 작업 몇 번 많이 가봤거든요. 담아가지고 그 묶어놓으면 그냥 단순하게 차에 실어서 이제 운반만 해주는 건데 생각보다 좀 고됩니다 일이. 그 딱 양파 일하고 끝나고 여기로 왔었어요. 고향순대. 그래서 이제 끝나면은 한 잔 기가 막히게 딱 하고 들어가서 푹 자고. 나 쪽 덥네. 아, 쌈채소다. 아우. 가자. 난리가 불었다. 그럼. 진짜 맛있어요. 나온 네. 보시면은 이렇게 좀 내용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물이 얼마 없다 그리고 국밥은 좀 국물 먹는 재미인데 뭐 하시는 분들 뭐 있으실 거예요. 무료로 국물을 좀 더 필요하면 말씀 여기 또 얘기하면은 국물을 주십니다. 자 그럼 국물을 조금 더 이제 좀 필요하시다 싶으면 이렇게 국물을 좀 더 주십니다. 예. 자, 오. 사장님
입소주 하나만 더 주세요. 그리고 콜라도 하나만 주세요. 네. 오늘 소맥을 섞지 않는 이유는 여기는 진짜 뭐 취향에 따라 극명하게 나뉘겠지만 여기는 진짜 소주예요. 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여기 무조건 진짜 소주예요. 아 그리고 장담하는데 여기 와서 진짜 맛 보시면 절대 소주 한 병으로 안 끝날 거예요. 아니, 사서. 아, 아, 조금 꿀살 같은데, 궁금하죠? 구멍 났나? 아유. 자. 아유, 무조건 소주는 여기 오면 예레병 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안주 더 시키기가 뭐 한다 그러면 국물 이거 예, 더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. 가자. 오늘 또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목포 오셔가지고 좀 이것저것 드시고 다음날 좀 해장할 게 좀 땡기신다. 아니면 나는 이런 국물이나
딱 이런 저 머릿고기 기가 막히게 한번 좀 한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호 시장에 고향순대 정말 진짜 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. 아, 또 여기 24시간이니까 좀 늦은 시간에 한잔 하고 싶으시거나 그럴 때 아니면 이른 시간에 해장하고 싶으시거나 그럴 때 한번 좀 방문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. 아,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